하는 사람입니다. 아, 뭐야! 왜 네 여학생들이 참는 거야 지금! 아 참으면 어쩔 건데요? 어쩔 거야! 아, 뭐야! 아, 어디야 도와줘! 아우 야 그러니까 이럴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아. 지나가자니까 아. 아니 이경규 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 아, 그렇죠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그래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나무랐던 어른이 이 10대들에게서 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후중을 당하자 집단 폭행을 시작한 것. 최근 이처럼 10대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오히려 변을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두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선두하게 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나서야 한다, 김보선 씨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피해야 된다. 어떻게요? 바로 끼어드느냐? 늘려세요. 아, 나서야 한다, 8분. 이야. 피해야 한다, 5분입니다. 일단 김보성 씨는 나서야 한다 쪽에 누르셨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분을 지지하셨는지 올려주세요. 근데 의외의 대답이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딱 보니까 오한진 박사님이 나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주 의외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가 의외예요? 아니 저 평소 이미지가 아니, 있잖아요. 오 박사님 하면 비급의 상징인데. 의외네요. 왜 나서요? 나서야죠. 여러분의 딸, 네. 여러분의 어머니가 당하고 있다. 반드시 나서셔야 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당한 사람은 병원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맞죠. 병원으로. 아니, 너무 흔해. 나선 적은 있어요? 저요? 딱 한 번이라도. 많이 나섰죠. 오. 반드시 나서서 중재하고. 다 집에 보내고. 오. 저번에도 우리 회식 갔을 때, 한쪽이 싸우고 있을 때, 엄마사님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던데. 싸움이 난지도 모르셨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좀 그랬어요. 김무성 씨. 예. 나서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아. 단지 이제 그 어떤 제압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죠. 네네. 무조건 나섰다간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하. 어느 정도 그 무술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넣었으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네. 근데 무리가 아직 많아요. 그럼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그런데. 저 실제로 그 10대 1로 한 적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억울한 거는 두 남녀를 이제 제가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증인이 없으니까 아. 쌍방 폭력이 돼서 제가 억울하게 된 적도 있고 사실 진짜. 김보성 씨 매니저랑 저 매니저랑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저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김보성 씨는 술집에 가서 매니저들 여러 명 데리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옆에 정말 이렇게 어깨가 건장하신 어. 그 팀들이 왔는데 또 시비가 붙었대요 아이고. 시비 붙고 수습은 안 하고 김보성 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나머지 매니저들 빼싹 마른 매니저 4명이서 그걸 다 수습하는데 다 그래가지고 36개로 다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일이 마무리됐다고 그러면서 보성이 형은 정말 나서시기는 정말 잘 나서신다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김보성 씨하고 술자리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 있죠 김보성 씨 정도가 옆에 있으면 네, 술 먹을 때 아무리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도 이렇게 든든해야 되는데 네네. 김보성 씨가 있으면 안 든든해요. 오히려 더 이제 아까 더 엮이는 일이 많이 생기지 편안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불의 자체가 김보성 씨 아닐까요? 의미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항상 약자한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착하고 네. 강자한테 강한 게 정의로운 거죠. 아하.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시비를 건 적이 없고 네. 단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무리해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시면서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 좀 해도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김보성 씨가 사실은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명예 경찰로서 네네.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해서 범인을 진짜 잡으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 진짜 그 거리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10대 1 어떤 10대 1. 그 어떤 격투 이런 것도 네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아니 근데 요즘 세상에는 내 말은 정의로운 것도 참 좋지만은 빨리 이런 전문가 경찰을 불러주시든지 괜히 나섰다가 상처 입으면 집안 사람 이제 장가 갔으면 안 사람 생각해줘야 되지. 네네. 또 장가 안 갔으면
엄마 입장에서 내가 미쳐 너는 왜 꼭 그런데 나서가지고 이렇게 매맞고.